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 바른정당으로 도망갔던 김무성과 그 악당 9명이죠. 9명을 받아들이면서 만세를 부른 지가 꼭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과연 그 성적표, 그 득실 계산, 결산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 조치를 말이죠. 그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사실상 완전 종이 호랑이죠. 그냥 고무도장이죠. 방망이 맞히는 그러한 윤리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고 최고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몰아내려고 할 때는 김무성 일당을 불러오게 되면 자신이 보수파 정치 세력의 그 보수파 정치 무대에서 그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자. 이런 명분을 내걸었지만은 그 속셈이라는 것은 자신의 당권,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뭐그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런 거죠. 그러나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준표의 계산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된 상황을 결산해 보면 홍준표는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지금 그 김무성 일당이 빠져나온 바른정당, 그 배신당, 바른정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97석에서 9석이 보태져가지고 106석의 그 거대화가 됐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할 뿐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가 이 보수파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름 정도의 껍데기만을 갖고 있다. 보수파 시민, 태극기 세력,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과 그러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몰락해버린 유승민, 그리고 그 배신당, 바른정당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홍준표의 마이웨이가 지금 거대한 실패로 끝나고 있다.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똑같이 배신당이다. 이러한 민심이 지금 보수우파 민심의 대세가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 민심을 완전이란 표현을 써도 무방할 만큼 완전히 그 바른정당, 그 바른 배신당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서 당에서 억지로 쫓아내고서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 그 탄신 100주년 기념을 하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 뭐 세미나죠. 그 세미나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랑 공동으로 대구에서 주최했는데,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한 정당과 공동으로 박정희 대통령 그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 행사를 한다? 무슨 이런 참 얼토당지도 않은 참 논리의 비약이 있는지, 본말의 전도가 있는지 참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컨대 말이죠. 이런 거죠. 그 어머니가 세운 기업, 그 어머니가 세운 기업에서 어머니를 쫓아낸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아버지죠. 어머니의 아버지를 기리는 그 행사를 주관한다고 말이죠. 제사를 지낸다고 참 생색을 내는 그 장면, 그거와 똑같이 비유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머니가 천신만고 끝에 살려낸 그 기업,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살려낸 그 자유한국당에서 정작 박근혜, 그 기업의 어머니를 쫓아내버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 대구 대회에 홍준표 씨가 갔는데 얼마나 많은 참 수모를, 치욕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왔던, 몰락을 선도했던 그 기성 언론이 마찬가지로 지금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을 환영하는 거,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 집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 당한 수모, 그 치욕을 완전히 거의 무시해버렸어요.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SNS 시대 아닙니까? 정말 유튜브로 참 일일이 보도가 전달이 돼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다가 홍준표가 저런 신세가 됐느냐라고 그야말로 혀를 찼던 게 바로 민심의 속내, 그 속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뭐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다든가 몰락하는 것을 제가 고소해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홍준표 대표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참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보수 우파의 통합과 재기를 참 이루어주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심정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고언을 제가 아끼지 않았던 거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김무성과 그 악당을 받아들인 뒤 나타나는 이 보수 우파 여의도 정치권, 제가 지금 이 윤창중 관람상 TV의 그 집필실 그리고 스타디오가 있는 그 여의도 정치권의 그 현상, 그 분위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수 우파 집토끼들이 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을
사실상 거의 포기했다. 기대까지 포기한 현상이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죠. 집도끼들이 대거 이탈한 것입니다. 물론 집도끼들이 완전히 100%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집도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의 정서랄까 심리적인 상태는 대부분이 제가 접해본 분들은 대단히 유교적이거나 대단히 정말 폐쇄적인 분들. 예컨대 홍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어떤 것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일단 지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컨대 종가집에서 종손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종가의 평화와 단결을 위해서 그 종손의 그 행동을 눈감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대단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계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세는 뭐냐? 집도끼들의 대세, 그 보수 우파 핵심 세력, 그 보수 우파 저류를 이끌고 있는, 그 저류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집도끼들의 대세는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에 대한 기대나 애착, 집착은 거의 내다버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수 우파의 분열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로 김무성 일당을 데려오고 박근혜 대통령을 참 그야말로 그 시체에 칼을 꼽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 출당 조치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가져오게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더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그 보수 우파 집토끼들의 그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그 지지했던 보수 우파 집토끼들이 대한애국당으로 완전히 무슨 밀물처럼 몰려간 것은 아닙니다. 밀물처럼 몰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자유한국당을 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애국당을 과연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결심을 유보해 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한애국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
애국당의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천밥 신세 기가 완전히 죽어서 지내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 예컨대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그런 의원을 포함해서 적어도 서너 명만 탈당해서 대한애국당으로 간다면 귀순하는 거죠. 귀순. 귀순하면 대한애국당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정치는 뭐 정책 정당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 미사 여구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물 중심 정당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인물 중심 정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에게 불만이 있는 그리고 김무성 일당이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그 생존할 수 없다. 생존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친박계가 대한애국당으로 귀순하게 된다면 대한애국당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가 언론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성 언론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루기는 다루는데 저 귀퉁이, 귀퉁이에 신문의 경우 귀퉁이에 방송 9시 뉴스나 8시 뉴스, 7시 뉴스를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우파의 어떤 민심의 시장 속에서 발견되는 아주 뚜렷한 현상 중 하나가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면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김무성 일당과 그 손을 잡아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홍준표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보수 우파 민심,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2일, 지금을 단 두 달 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토크쇼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을 하고서 한 달 후죠. 9월 22일부터 윤창중 정치학교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청주 동대구 부산 지난주에 서대전에서 열었는데 그러면서 보수 우파의 그 민심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면 우레와 같은 문자 그대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를 홍방자라고 제가 불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실로 천정이 깨져서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보수 우파 민심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왜 이런 심정인가, 왜 이런 민심인가에 대해서 실로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어떤 승승장구, 정치적 부상, 성공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해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의 재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왜 그러냐? 보수파 핵심 지지층, 집토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젊은이부터 포함해서 젊은이를 비롯해 가지고 참 노장청이 골고루 옵니다. 그 윤창중 정치학교에 그분들은 대부분 보수파 핵심이에요. 집토끼들이세요. 이분들의 정서는 도저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집토끼들 중에서도 여전히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윤창중 정치학회에 오십니다. 그분들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 겨냥해가지고 그 욕하는 데 대해서 마땅히 대답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상인데요. 지금 보수파 시민들 중에는 홍준표가 김무성에 의해서 당권, 자유한국당 당권을 조만간 빼앗기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절대 서운하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홍준표가 김무성한테 조만간 당권을 빼앗길 것이다. 홍준표로서는 지금 친박이 압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김무성 친이계를 들여오면은 이른바 물을 섞으면은 그 친박계가 꼼짝 못하게 되고 자신이 당권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거죠. 완전히 길을 꺾으려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오히려 친이계가 득세를 하고 있는, 친이계가 세를 확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친박 천지, 친박 세상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건 틀림없지만, 김무성이가 들어옴으로써 순수한 친이계만 따져도 106석의 자유한국당 그 의원 중에 최소한 25석 내지 30석이 순수한 친이계입니다. 만약에 이 친이계가, 순수한 친이계가 25명 내 30명이죠. 친박계랑 손을 잡으면, 홍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친박계와 손을 잡으면, 홍준표는 하루아침에 또다시 당대표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수 있습니다. 완전 홍준표 대표의 계산착오인 거죠. 계산착오인 거예요. 지금 친이계가 똘똘 뭉치고 친박계가 똘똘 내부적으로 뭉쳐있는 상황에서 표출만 되지 않았지 만약에 손을 잡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홍준표 계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 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이다, 대변이다 시킨다고 해서 홍준표 계보가 아니죠. 제가 볼때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하나 갖고서 언론에, 그날그날 언론에 일용할 양식을 참 창사하는 그 기사거리를 영업하는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당 공식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언론에서 한 줄씩 쓰게 되는 그런 판인데, 자, 친이계와 친박계가 뭉쳐가지고
그 전면에 김무성이가 나서든 아니면 그것을 배후에서 조정하고도 남을 김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홍준표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됩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죽 써서 개를 주는 꼴이 됩니다. 정치가 이런 거예요. 정치가.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어거지로 축출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입은 입게 된 보수 우파 집토끼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중앙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초상화를 갖다 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그 집토끼들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봤다면 너무나 가벼운 발상인 거죠. 제가 볼 때 이래저래 자유한국당 내의 내부는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당장 표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애국당 지금은 현재 한석에 불과하지만 정치는 내일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패착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의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게 대한애국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대한애국당들의 그 당원들의 그 면면, 그 단결력, 그 결집력을 보면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질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보수 우파 세력 안에서 이런저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싸움이 벌어져야만 그 골마 있는 그 종기가 터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새살이 도달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입만 열면 보수 대통합,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모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정한 보수 분열의 씨앗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수 우파 정치권이 서로 빅 터지게 싸우면서 경쟁을 해야만 보수 우파가 재기할 날이 빨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6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